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.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던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는데요. 이 남성, 여성 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이었습니다.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인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A씨는 지난 11일 경기 안양에 있는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 여성의 신고로 A씨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.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으로 확인됐는데요. 여성청소년과는 불법 촬영 수사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. A씨는 입건 후 대기발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